누구나 한 번쯤 맛보고 싶다는 유행 음식, 그 틀을 깨고 맛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핫하지만 평범하진 않고 색다른 맛을 찾고 있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테마 맛집, 이색적인 유행의 맛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테마 맛집이 소개할 첫 번째 식당은 젊음의 기운이 가득한 대학로에 위치한 음식점인데요. 꺽꺽 숨어라, 골목길 안에 숨어있다는 오늘의 맛집을 찾았습니다. 가게를 둘러보고 가게 안도 둘러보니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소울푸드 바로 국밥입니다. 뜨끈한 국물 한 입으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 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국밥과는 다르게 새빨간 국물이 눈에 띄네요. 바로 밥 나왔습니다. 마라국밥은 그 돼지국밥과 마라를 합쳐서 만든 국밥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 마라탕 많이 즐기시잖아요. 시중에 판매하는 거는 염도도 높고 조미료, 고춧가루,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서 위장에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사골로 깊게 우려낸 육수에 적절한 마라탕을 가미한다면 전 연령층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유, 요즘 핫하다 핫해. 마라의 변신은 어디까지인가. 혀가 마비될 정도의 매운맛을 자랑한다는 마라국밥. 이 조합의 비밀을 파헤치러 얼른 주방으로 가봐야겠죠. 맛있는 국밥집의 비법은 바로 육수에 있습니다. 국내산 암태지 사골로 40시간 이상 끓여낸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김치와 여러가지 채소를 넣고 한 번 더 끓여내니 국물 맛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뒤이어 마라탕 대표 마스코트 넓적 당면과 싱싱한 재료 위로 등장하는 핵심 소스가 눈에 띄는데요. 저희 소스는 마라 매니아층도 겨냥하면서 마라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거부감 느끼지 않게 향신료 비율을 줄이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청양고춧가루 비율을 높여서 소스를 계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설국이 위에 칼칼한 육수를 부으면 드디어 마라국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마라 하면 빠질 수 없는 청경채까지. 마라 특유의 매콤한 맛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라국밥 드디어 완성! 이것은 마라인가 국밥인가,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비주얼에 배꼽시계가 절로 꺼르르르 울립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믿고 먹는다는 마라국밥. 아, 그 맛이 진짜 궁금하죠? 평소에 마라탕도 좋아하고 국밥도 자주 먹는데 마라국밥이라고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의아했는데 먹어보니까 조합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돼지국밥의 비린맛도 없고 마라의 그 특유한 쌉싸리한 그 약간 매운맛, 여기에 감돌아서 돼지국밥의 비린맛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라탕이나 돼지랑 어울릴까? 그런데 그 제가 생각한 훨씬 이상으로 마라탕에 들어갔던 양고기나 그 소고기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기대 이상이었어요. 마라탕이랑 돼지국밥이랑 이렇게 뭐 잘 어울릴지 몰랐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되게 이색적이면서도 너무 조화로운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부산 하면 바다가 빠질 수 없죠. 테마 맛집이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한적한 일광해수욕장 근처입니다. 이곳에 눈과 입이 함께 즐겁다는 이색 보양식이 있다는데, 뭘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이곳에서 맛도 건강도 챙길 수 있다는 음식이 인기입니다. 사장님, 전복밥 하나 주세요. 여기 로제 전복밥 하나 주세요. 그냥 로제 전복밥인가요? 아, 네. 로제 전복밥은 이제 저희 건강식 전복 내장과 이제 볶음밥을 같이 겸비한 데다가 이제 로제 소스를 곁들인 볶음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건강식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면 맛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제 뭐 건강식에 좀 더 맛있게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로제 소스를 같이 합한 뭐 이색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의 명품이라고도 불리는 이 전복을 매일 아침 직접 손질한다고 하는데요. 밥에 전복의 고소하고도 깊은 맛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전복 내장과 생쌀을 먼저 볶아줍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한 번 더 밥을 쪄내는 것이 바로 맛의 비법. 까들까들하게 지어진 밥 위로 탱글탱글한 전복을 장식하는 거죠.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 오늘의 주인공 로제 소스 빠질 수 없습니다. 저희 소스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이제 토마토와 크림 조합으로
생각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르게 이제 토마토 소스도 들어가고 이제 우유도 들어가고 크림도 들어가고 그리고 치즈 가루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만의 방식이 뭐 향신료 가루라든지 요거 저희만의 방식으로 이제 조합을 해서 네, 만들고 있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입안에서 부드러운 로제 소스와 바다의 맛이 함께 춤을 춘다는 로제 전복밥의 자태. 건강식은 맛없다는 편견 무색해지네요. 로제 소스랑 어우러진 전복밥을 한 입 먹는 순간 로제계 신흥강자가 떴음을 인정! 인정! 로제로 만든 음식들은 웬만큼 다 먹어봤다 싶은 분들 새로운 맛의 문이 또 활짝 열렸습니다. 보통 전복밥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건강밥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 전복밥은 로제 크림소스가 들어가서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이고 전 연령층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로제 전복밥이 처음이어서 되게 좀 색달랐었는데 이게 로제 소스랑 전복밥이랑 또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되게 크리미해서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로제 소스랑 전복이 잘 어우러져서 약간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맛입니다. 여기서는 전복밥이랑 로제 소스가 같이 어울려져서 색다르고 되게 풍미가 좋았어요. 대마 맛집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부산 진구에 위치한 한 음식점. 이탈리아 국기를 보니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인 것 같은데. 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네요. 로맨틱한 분위기를 살려줄 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오늘의 음식은 다름 아닌 파스타. 그런데 이 집 파스타 생긴 게 조금 독특합니다. 파스타 위로 무언가 쓱쓱 갈려 올라가는 것 같은데 특이해 보이는 이 음식의 정체는 넌 누구냐? 아, 예, 트러플이라고 합니다. 송로버섯이라고도 하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저희 수입해서 쓰고 있고요. 이거를 파스타 위에 바로 갈아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캐비아, 푸아그라와 함께 세계 3대 진미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식재료 중 하나인 트러플은 한국의 산삼과 비교될 정도로 그 맛과 진귀함이 뛰어나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리는데요. 트러플은 블랙 트러플, 화이트 트러플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화이트 트러플은 10월달부터 12월달 사이 딱 두 달 정도만 만날 수 있는 귀한 트러플입니다. 그걸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트러플 오일이라든지 트러플 소금 같은 것들도 많이 접하시면서 이제 좀 친숙해지는 식재료인데요. 생 트러플은 또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번 또 접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파스타를 만드는 주방에서 분주한 손길이 느껴집니다. 매일 이렇게 직접 반죽한 면을 뽑아낸 다음 손수 칼질을 해서 파스타 면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면은 직접 만들어서 쓰는 생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트러플 산지로 유명한 피에몬테 알바 지역에서 주로 하는 방식입니다. 계란 노른자와 이탈리아 밀가루만으로 물을 넣지 않고 반죽을 한 생면인데요. 굉장히 얇은 것이 특징이고 또 가수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씹었을 때 꼬독꼬독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수제 반죽으로 만든 파스타 면에 맛의 풍미를 더해준다는 허브 세이지 버터 소스를 곁들여 볶아줍니다. 여기서 끝일 리가 있나. 꽤나 고급진 유행 식재료 트러플을 얇게 썰어주면 파스타 위로 눈이 내려앉는 것 같다. 고급진 한상 차림 완성입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과 함께 즐기고 싶은 트러플 파스타. 특유의 독특한 향과 씹을 때 훌륭한 식감의 트러플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파스타만의 매력을 한층 더해주는 요 트러플은 은은한 향기에 한번 감탄하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깊은 풍미에 또 한번 놀란다고 하는데요. 손에서 포크를 놓을 수 없다는 트러플 파스타만의 매력, 그 맛이 궁금합니다. 그 인위적인 트러플 오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그 트러플 향기가 더해지니까 맛이 더욱 살아나고 입안에서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치즈가 이렇게 느끼하거나 그러지 않고 되게 고소하고 담백했고 거기다 이제 트러플까지 같이 먹으니까 더 풍미로운 것 같아요, 맛이. 소금이랑 오일이랑 먹는 거랑 다르게 생으로 앞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니까 훨씬 더 고급스럽고 이제 트러플 향을 잘 느낄 수 있어서 되게 맛있었어요.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는 이색적인 음식 어떠셨나요? 마라 로제 트러플 유행 음식의 또 다른 변신. 오늘 저녁은 색다른 새로운 맛의 세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